김혜 씨가 묻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믿어도 괜찮을까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생태계. 그중 외래종의 득세로 쑥대밭이 될 위기에 놓인 우리 하천의 생태계를 위해 김혜 씨가 나름 많은 예산을 들여 특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수정어종을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외래어종 및 황소개 고리를 1kg당 3,000원에 수매하고 있습니다. 패스. 황소 개구리 보고 있나? 니들 고작 킬로그램당 3,000원이야. 이 외래어종을 꼭 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이게 방금 파포천에서 잡은 배스입니다. 배스 블루길 황소 개구리는 공격적이고 육식성이기 때문에 소정 어류들을 많이 잡아먹어서 씨를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반드시 김해 씨 관내에서 잡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수매제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한 장의 그림이 생각나는 합천군. 이 그림은 바로 장프랑스와 밀레의 그림 이삭죽기입니다. 그런데 합천군 덕곡면 주민들은 이 그림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는데요. 마을에 내걸린 플래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늘, 양파, 이삭죽기는 불법 행위오니 출입을 금합니다. 과거 수확철이면 부유한 사람들이 땅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땅을 내주던 이삭죽기.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정색을 하는 걸까요? 농작물의 수확기가 아주 환상입니다. 농작물의 그 피해 사례를 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예, 그 지금 한창 양파 마늘 무번기인데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저 마늘 양파가 그 저 논에 한 뿌리에서 남은 게 있는데 그거 뜻으로 오는 분들이 시내에서 오고 뭐 각자 읍에서도 오는데 보면은 그거만 더 가면 되는데 나머지 게 또 저 보면은 그걸 조금씩 옆에 논에 마늘이나 양파가 있으면은 논두르면 두둑에 앉아서 그 저 양파나 마늘을 갖다가 따가지고 고두머리나 또 가방에 넣어가는데 그런 사례가 자주 많고 해마다 있는데 이걸 우리 행정 당국에서 좀 단속을 좀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그런 카드도 좀 붙여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수확이 끝난 논밭에 와서 재미로 한두 알 가져가는 것이야 어떨까. 하지만 현실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이삭주 오는 사람들이 마늘, 양파, 뭐 심지어 감자까지 이삭을 주고 가고 이래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은 마늘, 양파 이삭만 주는 게 아니고 주고 가는 것만 주고 가는 게 아니고 아, 논두렁이 앉아 쉬면서 옆에 논에 예, 이삭, 마늘하고 양파 이런 걸 심지어 잡아 땡겨가지고 잘라가지고 자기 망태에 가져온 데 넣고 또 마늘 떼구리를 잘라가지고 마늘을 가져가고 나면은 떼구리를 모아놨다가 그걸 다 실어다가 갖다 버려야 되는데 이걸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늘 차를 닦고 발로 두둑 차기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온 눈에 피해뿐만 우리가 주워내는 사람들이 엄청 힘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행정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정말 민폐 그 자체네요. 그런 일을 해돌아갖고 그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건의를 하고. 플래카드를 단 사람, 지나가다 우연히 본 사람 모두에게 민망했네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저희 그 덕곡면은 마늘, 양파가 지금 수확철이 그 저 한창입니다. 수확철이 지금 한창인데 그 외지에서 이삭 조끼를 지금 많이 그 옵니다. 이삭만 줘가면은 아무런 그 관련이 없는데 그 좀도둑이 많이 그 발생하면서 그 주민들이 그 이삭 조끼를 좀 금지하라는 그 홍보물을 갖다 설치하도록 해서 지금 주요 도로변에 그 홍보물 상계소를 갖다가 설치함으로써 그 많은 그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 사람들이 이 그 이삭 조끼 이걸 갖다가 금지하는 홍보물을 보고 플래카드를 거시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가지고
좀 도둑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각종 그 방송 앰플을 통해 가지고 홍보물도 했지만 동시에 많이 그 홍보를 해가지고 좀 도둑을 갖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할 계획입니다. 농작물 절도 행위가 드러나면 7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작은 걸 얻으려다 더 큰 걸 잃지 않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아니합니다. 네. 맺히셨어요, 맺히셨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김해랑 합천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네. 누가 이렇게 정말 이삭을 함부로 가져가나요? 이것도 농민들의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일단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수확이 끝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삭을 줍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런 분들 계실 거고. 그런데 수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마늘과 양파를 뽑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의 수확의 수확 지경에 이를 정도로. 자,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전해드렸지만 현행법상의 절도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밤낮으로 이걸 뭐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문제고. 이건 양심의 문제, 도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삭 죽기는 불법 행위다. 그 좀 분명히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김해의 수중 생태계 어종 수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주시죠. 이게 어떤 건가요? 제가 자세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토종 어종 보호와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게 목적인데요. 그 해당 어종은 1998년에 환경부에서 지정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입이 정말 큰데요. 크니베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마저 약간 불길해요. 블루길. 그리고 세 번째는 황소개구리입니다. 네. 오는 22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3시부터 4시까지 1kg당 3,000원의 수매제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한번 기대해보려고요. 네. 아, 근데 이름들도 진짜 좀 별로예요. 별로고 커요, 일단. 크니베스, 블루길, 큽니다. 황소개구리. 아,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 어종들이잖아요. 또 지역민들 분들께서 많이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크니베스만큼 제 귀도 크지 않나요? 네, 처음 모셔서 놀라셨죠? 좀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네, 이거군요. 부담스럽지 않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 선택 샵 2353.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낭만적이네요. 네, 근데 내일 제주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죠. 그럼요. 근데요, 올해처럼 우리가 장마를 이렇게 기다려본 적 있을까요? 기사에도 보니까 42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는 기사가 그렇습니다. 많더라고요. 정말 그 빗소리가 그리워지는 계절인데요. 지금 중부지방에는 저수지가 바닥을 보이고 있고요. 심지어는 농사를 포기한 농민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특히 밥상물가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채소는 전년 대비 2배 정도 가까이 올랐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장마가 시작됐다는 이런 예보만으로도 정말 농민분들의 기쁨이 배가 되셨을 것 같은데 최인범 씨는 뭐 장마 준비 좀 하셨나요? 사실 나이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감성이 좀 깊어서 장마 기간이 길어지면 우울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실제로 장마 기간에 계절성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머님들도 많고요. 그래서 하얀색 바지, 하얀색 티셔츠를 오늘 입고 출근하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꽃돼지 같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장마철을 건강하게 이기는 방법 오늘도 기다려보겠습니다. 전혀 우울할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저는 한껏 멋을 냈는데 꽃돼지가 웬 말입니까? 네. 네, 아들인데. 자, 정보 이용료 50원의 문자 메시지 샵 2353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100세 시대의 산 증인을 동네방의 빅뉴스에서 만나봤는데요.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Right now! 남해군을 찾았습니다.
한낮 햇빛보다 더 짜랑짜랑한 웃음소리에 기분 좋아지는 칼질 소리까지. 전 할아버지 오늘 모자 썼네. 나비같이 오늘 풀밖에 안 보이는데. 성격 급한 카리스마 최 감독. 다 차려진 밥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대락 내리시네. 보란듯이 떡 벌어진 한상에 보란듯이 사람들이 둘러앉았는데요. 여기가 집인가 경로당인가 둘러보는 사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한쪽에 쏠립니다.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할머니 한 분. 보기엔 평범한데 아주 특이한 식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밥도 뭐라 먹고. 밥도 뭐라 먹고. 커피에다가요? 아, 밥도 뭐라 먹고. 그래, 건지 먹이고, 밥은 건지 먹이고, 또 커피는 맛이. 아, 진짜. 얼마나 맛있는 거. 정말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싹 드셨는데요. 응. 정정하셨네요. 그럼 그리 바다를 먹었다, 그지? 예. 그리 바다를 먹었다. 달달하네. 이게 바로, 그때가. 기분 좋게 식사를 끝내신 할머니, 젊은 할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 어디론가 가시는데요. 그렇습니다. 밥 먹은 뒤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해야죠. 다른 사람들이 마루에서 이야기를 나눈 사이 할 일은 꼭 하고야 만다는 강단 있는 할머니. 갑자기 할머니가 사탕을 꺼내더니 또 다른 할머니에게 건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사탕을 꺼내더니 드디어 다른 할머니에게 건넵니다. 이 신호는 얼른 주머니에 넣으라는 의미입니다. 심심하셨던지 다시 거실로 나온 할머니. 수박도 이쁘게 드시는데요. 그러자나 아까부터 모여있는 여러분들, 대체 어떤 관계인가요? 자식들. 이야기를 애들 속에서 들어볼까요? 요는 큰딸. 예? 큰딸. 아, 큰딸이. 할머니는 뭐 딸입니까? 큰딸. 우리 어머니가 나이 많은 게 큰딸. 아... 그다음에는 두째 딸. 누구 딸인데요? 아니, 아니 할매. 아, 할머니의 따님 된다고요? 네. 아,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모녀지간이라는 거 아셨죠? 큰 따님, 두째 따님, 막내 따님. 닮아서 입니까? 아니, 아들은 며느리 다 있어. 여기 며느리. 며느리 커. 아. 며느리 커. 며느님까지. 막내 따님 몇 살이세요? 며느님께서. 어리지? 65세. 막내 딸. 그럼 어머님은? 놀라지 마십시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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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세. 올해 106세 이 아지 할머니. 새끼 식사 꼬박 챙기고 식후 봉지 커피도 꼬박 챙기고 몇 년 전 청력을 잃은 것만 빼면 혼자 목욕을 할 정도로 아직 건강하시다고 하는데요. 대단하시네요. 84세 되시는 할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계신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해요. 그지? 딸 셋, 아들 셋. 이제 어머니, 거짓이 좋지? 잘 볼게. 사람들이, 어? 이 사람들이 텔레비 나온다고 방송으로 안 내, 방송으로. 제재를. 고맙다, 그게. 할머니가 막내딸 집에 머문 지는 3개월 남짓. 그럼 그 전에 할머니는 어디에 계셨던 걸까요? 큰아들 집에 있었는데 우리 올케가 몸을 다치가지고 팔을 다치는 않게나 이제 우리 집으로 모시고. 뭐 저는 큰 뭐 어떤 그 마음의 그 부담을 갖다 안 가지고 있습니다. 좀 수발 다르니까. 그럼 제가 뭐 신경이 뭐 있습니까? 내는 내 원하는 일이라, 내가 원하는 일이라. 그건 남께는 자기네들도 좋아하고 먹고 살자. 몰라 먹을라 뿐께는 공부를 해가 잘 먹었어. 막내 따님이 별로 안 떨지고 먹었어. 할배가 운다. 아, 그러시네. 아, 좀 애틋합니다.
막내딸의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할머님. 그런 할머니를 보다 따라 울기 시작하는 둘째 딸. 와, 어미가 제일 많이 하시네. 우리는 못 따라가. 엄마 맛있게 살아? 어쩌면 맛있게. 하모, 겨울게, 깨끗게. 아주고만 살아야지, 하모. 106세 이아지 할머니는 왜 그토록 서러운 눈물을 흘리신 걸까요? 할머니 눈물의 비밀,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네, 이 106세란 나이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만, 근데 가만 보니까 106세까지 사시는 이유는 좀 알겠습니다. 뭘까요? 왕성한 식욕. 아, 네. 그렇죠? 또 청결한. 또 위생을 그럼요. 또 따지시기 때문에 네. 자 근데 106세면은 네. 언제 태어나신 거예요? 제가 수학은 좀 수가 좀 약해가지고요. 네. 제가 수학을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어리니까. 네. 1910년. 좋겠다. 한일합방 때 태어나신 네. 거니까. 경술국치. 아 1910년. 네. 네. 아 네. 아무튼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이아지 할머니 만나 뵙고 왔는데요. 네. 저희 할머니도 9남매를 세례 두셨거든요. 그렇군요. 할머니도요. 네. 이제 100세 가까이 되시는데. 저희 10남매입니다. 아 정말요? 네. 아 많으시네요. 옛날에 많이 나오셨어요. 원래. 네. 지금도 한 번씩 이제 사촌 형들이 이제 결혼할 그 형수님을 데리고 오면 누가 할머님인지 누가 첫째 딸인지 헷갈려하거든요. 예,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보면서 정말 많이 정감이 갔는데요. 지금 현재는 귀만, 청력이 조금 불편한 것 빼고는 건강하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은지 네. 아나운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화면으로 뵙기는 굉장히 정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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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시고. 그리고 슬하에 10남매를 두셨다고 하는데 네 분은 할머니 곁을 떠났고요. 화면에도 보셨지만 3남 3녀 이렇게 6남매가 남해에 살면서 어머니와 함께하면서 다양한 추억을 만들고 있답니다. 예. 자,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전해드릴까 오늘 발음 많이 떨리네요.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네. 아우, 내일요. 106세 할머니의 이 장수 비결이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최인범 씨 오늘 동네방네 빅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